사실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확실히 알면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가 샥 나타나요. 자,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반대하면, 이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뭐예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을 거부하면,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생명이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 생명이 존재해야만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거부한 결과가 사망인데, 이 중간쯤이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렇죠? 질병과 노화야. 그래서 점점 사람은 늙어가고, 노화되어 가고, 결국 병이 들어서 사망하게 되어 있다. 그 원래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인간이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 어떻게 거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다는 말은 결국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야?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자,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는 순간 생명은 뭐야? 내 스스로가 생명을 뭐 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그 바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확 변화가 됩니다. 자, 변했다는 것은 인간의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변했다.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내면적 환경이 변했다.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해. 뇌파가 변하면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고. 그래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노화되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무엇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생각을,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렇죠? 이 생각이 바로 무엇이다? 죄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뭐예요? 사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 벌을 줘서 죽는 것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늘도, 오늘날도 전체적으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죠. 이거 변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는 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옳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의롭게 되었다. 아,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하늘의 인치심을 받았다. 영화롭게 되었다. 아직도 영화롭게 안 됐는데도.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완전하게 되었다. 라고 와주신다. 그거를 믿자는 거죠.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완전에 가까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사망에 빠진 즉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가져서 죄인이 되고 결국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도록 다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디서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 조건적 사랑을 맨 처음 주장한 존재는 누구요? 네? 여러분 다 배웠어요. 배워도 뭐 루스벨 배웠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의
제일 우두머리 천사장 루스벨. 그 루스벨이 하나님 조건적 사랑은 옳은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를 않는다.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덜 주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이래서 통치를 해 나가야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런 번씩 일곱 번씩이나 용서해야 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야 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 온 우주 정부는 어떻게 되겠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겠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장 루스벨이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루스벨 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뭐요 대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부른다. 그 사단이라는 말 뜻 자체가 대적자 사단. 대적자. 이것이 바로 뭐다?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사사건건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영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망에, 그래서, 생로병사 하는, 그렇죠? 태어나서 늙고 병 걸리고 죽는 그런 죄인을 인간을,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사단이, 사단의 생각이 옳다고 사단 쪽으로 뭐요?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의 소유물이 돼버린 거요? 사단의 소유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 마귀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 그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이런 말 하실 때 아주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해서 어쩌다가 네가 마귀에게 마귀가 어떻게 네 아비냐? 근데 지금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마귀로부터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빼앗겼어. 그 생명을 다시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죽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피
피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해놓으면 궁금한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죠.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꼬셨길래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즉 생명을 버리고 조건적 사랑, 즉 사망을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나. 그 과정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참 단순하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사람이 뭐요?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했다. 그래서 벌을 줬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을 조건적으로 해버려요. 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 하나님이 이놈! 그래서 벌 줘서 쫓았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설명한 그 설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꼬셨나, 아시겠죠? 어떻게 인간이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소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나. 자,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가르치는, 옳다고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유전자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유전자가 변하면 그 변한 유전자는 반드시 후손에게 뭐예요?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뭐예요? 변질된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아직도 죄를 지은 일이 없죠. 방금 태어났는데 무슨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죄 지은 일이 없어도 벌써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입니까? 죄인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변질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 유전자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죄인이냐, 이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기독교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네.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꼭 사기치는 것 같았고, 지식층들이 볼 때는 그 웃기는 소리다 이랬는데, 결국
유전자는 결국 뭐예요?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명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 변질된 유전자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래서 죄가 유전할 수도 있고 그 유전한 죄가 다시 뭐예요? 유전자에서 사라져서 정상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병아리 얘기해 줬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방에서 병아리를 부화를 시켜봤어요. 부화기를 하나 사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알을 까고 태어나서 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병아리 모이가 있어요. 병아리 모이 주고 그런 것들이 콕콕 집어넣는데 정말 이뻐요. 그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어쩌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걔네들 저 위에 있는 쟤들 크니까 이제 아이고 조금 할 때는 너무너무 이뻐요. 요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들 채소를 먹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채소를 썰고 이래가지고 병아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지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시고 아주 좋아해요, 채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미칠라 그래 애들이. 모이 먹다가 막 채소 주면요 막 급하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잘못 잘라져서 조금 긴 거, 조금 길은 뭐 한 2mm, 3mm 조금 긴 거를 하나 콕 집어서 긴 거 걸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길다 싶으면 무조건 토결. 예? 네? 무조건 토결. 태어난 지 뭐예요? 3일밖에 안 됐네. 예. 갑자기 탁, 와! 이제 탁 좀 길면 이게 대박! 이렇게 되는 모양이야. 그러면 즉시 뭐예요? 이거 누가 와서 뭐예요? 뺏어가면 어떻게?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그걸 물고 쫙 그만 나올 때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던 놈들이 어떻게 하게? 또 퇴장이다. 먹을 거 쫙 있는데. 그러니까 애비 엄마 애비 짓을 꼭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유전자였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된 본성은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 왜? 그놈 병아리들도 그거 배운 일도 없어. 부모한테서 유전받은 거. 그게 이제 서서히 유전자가 회복돼서 대박이 걸려도 나눠 먹고 또 뺏어 먹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원상복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돼지가 산돼지가로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아담과 이브,
노아는 960살 이 정도 다 살았어. 노아는 950살. 우리는 점점 유전자가 뭐예요? 퇴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90살 살기도 어렵게 돼요. 그게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 그래서 그 결과로.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그 조건적 사랑의 본질 그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욕심이요. 그것이 뭐예요? 이기심이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섬기려 하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조건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부터 욕심, 이기심, 경쟁심,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안 들으면 벌 주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이 위선적이요, 이기적이요, 욕심쟁이요, 질투하죠, 경쟁하죠. 그게 다 정상이라고 보고 있잖아. 그게 정상이니까 우린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유전자에게 유익하게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워서 내 마음에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내 유전자는 회복이 점점 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지구상에 가장 먼저 창조된 인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영생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960년경을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꼬셨고 어떻게 속아서 이렇게 됐는지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보시면 여러분이 이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뭐예요? 좋은 나무들이 나시던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온그 에덴의 동산 온 땅에 참으로 아름답고 먹기 좋고 좋은 나무들 각종 과일 나무들 뭐 수백 종이겠죠? 하시는데 그 에덴의 동산 어디에는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기 사실은 지식이라는 게 빠졌어요. 지식의 나무가 있더라. 이거를 한글 킹 제임스는 뭐라고 보냐? 여긴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자, 그래서 수백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는데, 온 동산에, 근데 동산 탁 한 중간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 중요한 것이 이게 모든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나무를 하면 그 수백 종류의 맛있는 과일 나무하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모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예요?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네 선택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네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네가 선택, 네가 먹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볼 거 뭐요? 없다. 자, 그래서 모든 나무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것저것 뭐예요? 맨날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무엇을 존중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을 존중하겠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이게 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를 준다?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준다.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준다.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이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선택한다면 먹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 무선적이 돼버려요? 조건적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나무를 네가 네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 내가 정해주는 대로 먹어라. 내가 정해주는 건 뭐냐면 네가 다른 나무들은 먹을 수 있는데 뭐예요?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데 먹을 수 있다. 그러뭐요? 그러나. 자, 일단 원칙은 뭐요?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왜 안 먹어야 되냐 하면 너희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생명밖에는 없다.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 지식의학. 지식으로서 생명을 제거한 지식으로서는 유전자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그래서 네가 그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다. 왜? 지식에 의존한다면 생명을 뭐예요? 떠나는 거니까. 생명을 떠난다면 뭐예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결국은 뭐예요? 뭐라고 한 겁니까, 사단은? 이 사단 대적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주장했을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뭐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단은 지식을 추구하게 됐다. 왜? 생명을 추구하려면 사단은 항상 하나님,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사단은 무슨 생각도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 아니라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죠? 안 믿는다 그래도. 그러면 인간은 죽을 자유가 없어요? 죽을 자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살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정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못 말려요. 그래서 히틀러치, 빵! 하나님은 히틀러를 사단에게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히틀러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놨건만 히틀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 그래서, 요즘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 제한을 이제 했다고. 옛날부터는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국민의 자유를 북한에 가고 싶으면 네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면 가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번에 이제 한 사람 죽으니까 여행 금지를 하는. 그래서 뭐 북한 가서 잡히면 그럼 네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 이제 그런. 미국에서는 이 자유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배낭여행을 떠나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고 방문하는 것은
네 선택대로 한다. 네가 결정해서 어느 나라를 가건 안 가건 결정하는데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북한만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다른 나무는 다 먹으면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넌 죽을 줄 알아. 이 말이 아니야. 그런 해석이 조건적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결정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무조건적인.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창세기 2장을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걸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고 나와서 인간을 꼬시는 장면입니다. 속이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하면 벌써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속이려고 뭐예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남편인 아담이 같이 여자하고 같이 안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여자 혼자 있었다는 해석은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는 복수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얘기했지만 거기는 두 사람이 뭐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은 우리 한국 말은 단수 동사와 복수 동사 차이가 없어요. 그런 히브리 말은 한 사람에게 물을 때는 단수형 동사로 묻고 한국도 복수 동사를 가끔 쓰죠. 가기들 해서, 뭐, 먹어들 해서,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어. 먹지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뭐, 우리는 먹지 그래. 그러면 그게 단수도 되고, 뭐예요? 복수도 되는데, 히브리 말은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쓰는 모든 동사는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먹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뱀이 여자에게 물은 질문은 참으로 간교한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간교성이 보입니까? 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이 간교한가? 예, 네. 네. 가만 보면요,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아주 요사스럽고 간교해요. 예, 네. 아주 그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심술궂은 여자가 아주 셈이 많은 여자가 네. 자기 친구하고 친구 남편하고 금슬이 좋은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되기 싫어. 그래가지고 싸움을 좀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예. 니네 남편 내일 저녁 네 남편은 맨날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지. 마누라는 그런 생각을 뭐예요?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요? 확대해 가지고 맨날 제 시간에 집에 안 들어왔지? 그러면 이제 이 순진한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이틀쯤은 제 시간에 들어오는데, 예, 네. 이제 이래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친구는 아무 불평도 뭐예요? 없다가 갑자기 친구 말 듣고 나니 뭐예요? 나중에 저녁에 남편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 좀 일찍 들어와. 그럼 남편은 뭐, 갑자기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그래서 남편, 내가 뭐, 나도 10분, 한 시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 내가 늦고 싶어서 넘는 줄 알아? 그러면 또 여자는 또 뭐래? 당신이 바깥에서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아무 싸움 날 일이 뭐예요? 없는 집에 그 간교한 아주 그 무선적이어라 그게 악의적이다. 이 지금 뱀의 질문이 그런 간교하고 악의적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예요? 이간시키는 그 질문입니다 이게. 자 질문을 다시 보세요. 자 참으로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실감이 더 납니다. 참말로 하나님이 네? 말하기를 너희는 동산역에 수백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뭐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뭐요? 하나도 먹지 말라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꼬아버리는 거요? 아주 깍쟁이 하나, 아주 까칠하나. 이 맛있는 과일나무가 이렇게 동산에 많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한 나무도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뭐요? 말라카지? 그러면서 아주 표정을 어떻게 지을까? 참 안 됐다. 어떻게
어떡하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냐. 삼린애들 힘들겠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간교한 질문에. 아, 뱀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이 모든 나무를 뭐요?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왜요? 여자들은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 그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대화 내용이 재밌어야 돼요. 그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자꾸 대화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참 황당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빗방울이 탁 떠. 그러면 뭐 누구든지 보면 비 와 안 와요. 뭐 그래서 남자들은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비가 계속 오면 안 되는데 계속 오면 가만히 있자. 저 트렁크 안에 우산이 있던가. 남자는 주로 혼자 이렇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 이 대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여보 왜 비 와? 그럼 경상도 남자 뭐라 그래? 너는 눈 없나? 그래서 여자들은 이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원해. 그거를 뭐야? 이어나가는, 별 내용 없이 이어나가는 대화를 일컬어 수다라고 그래. 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니, 뱀아,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러면 뱀 쪽에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대화 꺼내주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상대방이 뭘 잘못 얘기를 해도 자꾸 맞장구 치는 버릇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은. 뭐, 그렇대. 아닌 거 알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여자도, 가능하면 사단이, 뱀이 무한하지, 뭐요? 않게 하려고. 그냥, 아니야! 하나님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겠다. 이렇게 되면 무한해지고, 그 뱀이 간교한 게 뭐요? 탈로가 뿌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대꾸를 하는데, 자, 여자가 대꾸를 합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아주 묘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의 문제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예, 네, 동산 모든이라는 모든을 뭐예요?
빼버렸어요. 왜? 모든 걸 집어넣으면 뱀이 한 얘기를 뭐요? 정면 반박하는 게 되니까.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여기 보면 또 먹을 뭐요?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서요? 마음대로가 또 빠져. 그러니까 모든이 빠지면 마음대로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이 만들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네. 마음대로가 빠지고, 여기 보면,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we may eat입니다. 먹을 수 있다. may eat란 말은, 허락이 떨어지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 가면, 식당 차려. 자, 기다려. You may eat. 그럼 자, 지금부터 먹을 수 있음. 그러면 탁 먹어. 그럼 그게 이제 허락이 또 마음대로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한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확,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날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하나 뭐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그리고 먹지 말란 거 먹으면 뭐예요? 벌 준다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인간이 뭐예요? 오해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삐뚤어져 버리고, 인간이 누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이 원하는 쪽. 아,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지금 가고 그러면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뭐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닌데, 하나 또, 하나님이 한 중요한 말들은 빼먹고, 안한 말은 뭐요? 또 끼워놓고.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각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혹 죽을 수도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 안 죽는 쪽으로 생각.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래,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반드시 뭐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상관없어. 나 봐. 나 먹었다고.
안 죽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하나님 해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자기 혼자 따먹고, 혼자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우리 보고는 먹지를 뭐요? 안 하고 하는데, 우리도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뭐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고.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뭐요?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다. 먹고 싶어졌다. 그때까지는 그게 별로 먹고 싶어지진 않아. 그 먹고 싶어졌다. 탐스러워졌다는 말은 이런 마음이 생겼다. 탐내다. 그거는 벌써 이 남자와 여자는 벌써 뭐예요? 누구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먹어봤으면 좋겠다. 안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 되는 생각을 한다. 그때부터 인간은 벌써 맛이 뭐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뭐요? 함께함. 벌써 남편이 지금까지 쭉 뭐요?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왕따라. 이러면서 인간은 마침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먹게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서워질까요? 이제 하나님 벌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가 으스르 나니까 나무에 숨어. 이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요? 단절되면서 인간은 죽는 인간이 되었다. 그이 순간부터 벌써 이때까지는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먹었지. 또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오해는 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질 수밖에. 벌써 두려움이 착 들어오니까 그것은 두려움은 누가 주는 느낌이에요? 사단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유전자가 착착착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남편은 쭉 같이 있었어. 네. 이 남편이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서. 와, 남자 마음도 똑같았다. 여기서 이제 남자가 다른 생각을 했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참 안다는 게 그렇게 예. 아차하면 다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루스벨도 사담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얘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